야매 당구 점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점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점프로 야매 당구 점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걸어치기 단장 단으로 진행하는 걸어치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앉아서 인트로 아웃트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영상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준 건데 예전에는 서서 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한다고 건방져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점점 프로 불편러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트로를 누워서 진행했으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좀 악플 달리는 것들 제가 재선해서 정리해 가면서 좀 채널의 정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타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걸어치기 할 거예요. 걸어치기. 그 중에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단장, 단 형태로 마치 옆돌리기처럼 걸어서 쳐야 하는 이 배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시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득점이 됐죠? 제가 지금 굉장히 평범한 두께, 그러니까 엄청 두껍지도 엄청 얇지도 않은 그냥 걸렸을 때 맞는 평범한 두께로 평범한 당점, 한 2팁 정도 회전을 주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걸어치기에 결이 있다. 마치 코너에서 30을 치면 그 일반적인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반대쪽 코너로 가는 것처럼 걸어치기도 물 흐르듯이 가는, 결대로 가는 그런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걸어치기 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숫자는 수구 출발 숫자와 도착 숫자 그리고 일적구 숫자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수구 출발은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착은 여기서부터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수구도 10에 있고요. 왜냐면 제가 엎드렸을 때 큐가 걸려있는 게 10이죠.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되는 곳이 10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구 출발과 도착이 모두 10이구나. 그 상태에서 일적구 숫자는 여기가 0, 5, 10, 15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치가 뜻하는 바는 수구 숫자와 일적구 숫자를 더하면 도착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 더하기 0은 10이구나. 그러면 내 공이 일적구를 평범한 두께로 평범한 회전으로 걸었을 때 이쪽으로 잘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걸어치기 결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범한 두께를 설정하고 회전도 평범하게 걸렸죠? 그러면은 여지없이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20에 놔두고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배치를 보세요. 엎드리면 20을 가리키고 있죠? 수구 20, 일적구 0 더하면 노란 공 쪽으로 잘 오는구나. 20으로 잘 오는구나. 평범한 두께, 평범한 회전. 이렇게 치면 노란 공 쪽으로 잘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공 출발 30에 일적구 숫자 0. 그러면 이쪽으로 잘 온다는 거예요. 두툼한 두께로. 자, 요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수구 출발 40, 일적구 0, 도착은 40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40쪽으로 잘 온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구를 계속 움직여봤는데 일적구를 움직여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구 출발 10, 일적구 5, 그러면 15에 잘 도착한다는 거죠. 걸면은 15쪽으로 잘 간다. 자, 이렇게 됐어요. 25죠. 25로 잘 오겠죠. 걸어보겠습니다. 25로 잘 가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35에 있는 공이 득점이 돼야겠죠. 역시나 득점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치의 공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일적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평범한 두께, 평범한 당점으로 편안하게 쳤을 때 어디로 잘 가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적구 10, 내 공 10. 그러면 20으로 잘 가겠구나. 역시나 20으로 잘 가죠. 자, 그럼 이 공은 30으로 잘 가겠죠. 이렇게 걸면 30으로 잘 간다는 뜻이죠. 자, 이 배치는 40으로 잘 가겠구나. 역시나 40으로 잘 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대로 각대로 내 공이 물 흐르듯이 그 물길을 따라서 공을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평범한 두께, 평범한 당점으로 회전을 주고서 걸면 내 공이 어디로 잘 갈까? 25로 잘 간다는 겁니다. 25로. 그래서 이런 배치가 편안하게 득점이 된다. 편안하게 득점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35로 잘 가겠네. 35로 잘 가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45까지는 무리 없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걸어치기를 칠 때 수구가 어디로 자연스럽게 가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진짜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일 처음으로 내가 평범한 두께에 평범한 당점으로 치면 내 공이 어디로 가지? 내 수구의 결이 어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0, 5, 10, 일적구는 10이구나. 수구는 15네요. 그러면 여기로 잘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수구가. 이쪽으로 잘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쳐서는 짧게 빠지는구나. 뭔가 변화를 줘야 득점할 수 있겠구나가 기준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자, 두께를 더 두껍게 바꿀 수가 있고요. 회전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스피드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께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두께는 그냥 절반 두께 정도를 노리는 게 좋고 평범한 두께를 노리기가 쉽겠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게 당점과 속도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두 개를 다 바꾸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당점도 길어지기 위한 당점, 9시 방향 3팁을 주고 속도도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속도도 같이 올려버려서 죄송합니다. 속도도 같이 올려버려서 이렇게 걸게 되면은 너무 길어진다. 당점과 속도를 둘 다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배치가 있을 때 내가 당점으로 배치를 길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당점만 바꾸고 속도는 그대로. 요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속도로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당점은 그대로 평범한 두께의 당점을 주는 거예요. 2팁 정도를. 그리고 속도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임팩을 줘서 요렇게 길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이 배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평범한 두께, 평범한 당점으로 쳤을 때 내 공의 결이 어디인가? 0, 5, 20, 25네요. 이쪽으로 잘 오겠네요. 길게 빠지겠네요. 그러면 내 공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렵다. 당점이나 속도를 바꿔줘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다. 는 게 제 의견이고요. 짧게 만드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당점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한 11시 당점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한 칸 정도 짧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걸어치기를 평범하게 쳤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것보다 길게 쳐야겠다. 짧게 쳐야겠다. 세게 쳐야겠다. 회전을 많이 줘야겠다. 회전을 빼야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 야매 당구 정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정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정프로 야매 당구 정프로